들리네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임용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청각이에요. 소리.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악과 소리의 힘. 음악과 소리가 소통을 한다. 좀 애매하죠. 음악과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는 게 아니라 듣는 건데 이것으로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 좀 애매합니다. 가만히 오늘 강연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그 꼭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제 직업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 AUI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AUI라고 하는 것은 오디토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사용자 환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정확하게 그 의미를 설명드리기 전에 청각지를 보여드릴게요. 강아지가 나와 있네요. 그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죠? 예. 강아지는 언어가 없어요. 그쵸? 근데 강아지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이런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대충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강아지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고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죠. 밥을 준다든지,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살펴봐 준다든지. 그런데, 전자제품들은 소리를 자의적으로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디자이너가 그 상황에 맞는 소리를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자제품과 사용자 간의 교감물, 교류를 만들어주는 거죠.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네? 소리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냉장고 문 오래 열렸을 때 나는 소리예요. 네. 회사에 복귀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아 전기세가 돈이 흐르고 있구나, 돈이 새고 있구나라고 해서 문을 얼른 닫게 되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뭔가요? 그쵸. 그쵸. 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 과격하신데요. 그, 이 소리를 들으면 딱 연상되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야겠다라는 거죠. 이 여담이지만 이 소리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예쁜 소리를 갖고 있어요. 좀 미니멀하고. 근데 전자제품 회사 혹은 뭐 어떤 뭐 다른 어떤 전자 소리 디자이너들이 이 소리를 약간 회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휴대폰 알림이나 뭐 자동차에서 이 소리가 나면 자동차는 가능하겠네요.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어떤 알림으로 이 소리를 쓴다면 사용자는 그 소리를 알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역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는 수많은 전자제품이 있는데 그 모든 제품에 소리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바꾸는 거죠. 세탁기, 뭐 냉장고, 휴대폰, 뭐 로봇 청소기부터 해서 모든 알림에 저 소리를 쓰면 노출 빈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사용자는 아 어느 순간에 저게 소리 아, 안전벨트 소리가 아니라 알림이라고 받아들일 법도 한데 그래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강력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는 거 외에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이 소리가 울린 뒤에는 터뷸런스가 오죠. 또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 소리를 외면 이 소리가 난 뒤에 나한테 어떤 신변의 위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학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리는 많이 피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 뭔가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시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배터리. 예.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어떤 전자제품에는 많은 소리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런 소리로
들었을 때 나의 전자제품이 어떤 형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주고 그 사용자가 적절히 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와 사용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매스미디어, 영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의 BGM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나요? 그 흔히들 생각하실 때는 어떤 등장인물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어떤 인생 성공을 했을 때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면 좀 더 그 상황을 극대 만들어주는 뭐 이 정도 역할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화 음악가의 선택에 따라서 그 장면이 조금 더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코믹해질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유명한 그 스포츠 브랜드 광고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한 여성이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는 정보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음악을 좀 바꿔보면 좀 다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보실게요. 이처럼 음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 등장인물이 살려고 달리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목적을 이뤄서 어떤 뭐 달리는 건지 혹은 저 뒤에 어떤 카메오처럼 잠깐 나타난 남자들이 저 주인공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달리는 오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그 시각으로 전해지는 정보보다 청각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의해서 그 시청자는 판단의 오류가 생기는 거죠.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청각이라는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샵을 가거나 어떤 레스토랑, 어떤 뭐 공간을 많이 이렇게 가실 텐데 거기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도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저 왼쪽에 보이는 저 터널이 영국의 다르트포드라는 터널이에요.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저기서 비행을 많이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공간이어서 영국 경찰 당국이 굉장히 골칫거리였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였냐면 간단했어요. 청소년들이 너무 싫어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더니 더 이상 모이지 않더라 라는 거죠. 제가 학부 전공이 클래식 작곡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음악이 저렇게 쓸 수 있다라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없을 때 가장 힘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40%의 사람들이 음악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저 밑에 보시면 그 16세부터 24세에 74%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사례를 좀 보실게요. 와인샵이에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와인샵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었더니 10명 중에 8명, 한 80%가 프랑스 와인을 샀다고 하고요. 독일 음악을 틀었더니 독일 와인을 그 정도 그 모수가 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뭐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공간에 그 공간에 적합한, 무드에 적합한 음악을 틀었을 때와 안 틀었을 때의 차이인데요.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또 다시 재방문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지인에게 설명,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구매 욕구에, 구매 그 유래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계속 음악에 영향을 받고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 음악과의 알게 모르게 판단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이 영화. 제가 딱 요 학번이에요. 93학번인데 놀라셔도 돼요. 제가 동안이어서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음악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음악을 들었던 저 남녀 주인공이 현재에서도 그 이 음악으로 계속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제 많이 젊으시니까 지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뭐 예를 첫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억에 꽉 박혀있는 추억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어떤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을 지금 와서 다시 들었을 때 그때의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때 내가 맞았던 어떤 바람, 내 꽃향기 뭐 이런 것들이 오롯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음악은 어떤 공감각을 이렇게 깨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청각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소닉 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인지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말하는데요. 또 유명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소리 나올지 아시죠?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얘는 좀 지겨워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얘를 틀 때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대 노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닉 브랜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보시고 갈게요. What is a brand sound? A lot of companies make the best use of various sounds to maximize their brand identity. We are constantly exposed to these sounds in everyday life. Why is sound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our lives? Visual information is easy on the eyes, but also can be easily forgettable. On the contrary, sound information can be stamped on our memory for a longer time. And sound can convey various information effectively. 보신 것처럼 그 소리 정보가 영상 정보보다 한 4, 5배 기억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또 60%의 소비자들은 휴대폰의 외형이 아닌 소리로 브랜드를 구별한다고 하고요. 또 맨 아래 보이는 저 보이지 않는 인텔 제품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소닉 브랜딩. 사실 인텔 칩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 소리로 인해서 항상 인텔 칩을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2003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시죠? 이거 저 밑에 있는 친구가 직접 휘파람으로 불러서 녹음하는 거고요. 네. 있어요, 그 친구. 지금도. 저 간단한 멜로디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이제 뭐 유럽하고 북미 뭐 조사를 해서 만들어낸 결과고요. 저 멜로디를 이제 확산시켜야 되니까 그 멜로디만 쓰는 건 아니고 온 미디어, 그러니까 TV 광고라든지 뭐 웹페이지라든지 그 상황과 매체에 맞게 이제 길게 바리션해서 쓰고 있고,
스토어, 어떤 샵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에서 사용해서 고객 접점의 넓은 모든 포인트에서 많이 노출을 시켜서 사용자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서 그 저 사운드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멜로디를 이용해서 긴 큰 풀 버전의 이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소리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갤럭시 S3였는데 저 때는 이제 메인 테마가 올가닉, 뭐 미니멀리즘, 네이처 이런 거였기 때문에 편곡 자체도 언플러그드한 사운드, 그러니까 전자적인 악기를 다 배제하고 어쿠스틱 악기로만 편곡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재 3세대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지금 4세대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제품 발표되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맺은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이라는 것은 어떤 추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있으신진 뭐 모르겠지만 또 혹은 어떤 가족과 추억을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PC나 자기 모바일에 어떤 사진첩을 정리를 하실 텐데 추억을 만드는 그 스팟, 그 상황에서 같이 음악을 같이 들으세요. 음악을 많이 같이 가족과 들으시고 그 음악을 그 저장하는 사진첩에 같이 저장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그 사진첩을 꺼내서 다시 감상을 하실 때 그 음악과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이 그냥 시각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공감각적인 모든 추억이 떠올라서 어떤 나를 타임머신으로 그 과거로 되돌려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